이번 예제는 스마트폰의 위치 센서를 사용하는 예제로서 위치 센서의 값을 앱 인벤터에서 어떻게 받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받아온 센서 값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위치 센서와 진동 기능을 통해 GPS 알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로 이동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그 주소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진동이나 소리로 알림을 줍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먼저 알람 켜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치 센서가 활성화됩니다. 위치 센서가 활성화된 다음 위치 센서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와 현재 주소가 같다면 시계 센서가 활성화됩니다. 시계 센서의 타이머가 0.5초 주기로 진동이 되면서 사용자에게 해당 주소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 입력한 주소와 현재 주소가 같지 않다면 시계 센서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에 도착했을 때 알람 끄기 버튼을 클릭하면 시계 센서와 위치 센서가 비활성화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웹 뷰어 컴포넌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웹 뷰어 컴포넌트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사이트 화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치 센서를 통해서는 스마트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위도와 경도, 현재 주소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계 컴포넌트를 통해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오거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자이너 화면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지도 사이트를 출력해주기 위한 웹 뷰어 컴포넌트를 추가해줍니다.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 센서 컴포넌트도 추가해줍니다.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시계 컴포넌트 또한 추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진동을 올릴 수 있도록 미디어에서 소리 컴포넌트도 추가해줍니다. 이제 블록 화면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켜기 버튼을 누르면 위치 센서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주고, 끄기 버튼을 누르면 위치 센서와 시계 센서가 비활성화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위치 센서가 활성화된 다음에 위치가 변경되었을 땐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와 현재 위치를 비교하여 같다면 시계 센서의 타이머를 활성화해주고, 같지 않다면 시계 센서의 타이머를 비활성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시계 센서의 타이머를 통해 0.5초 단위로 진동이 울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번에는 저와 함께 GPS 센서를 이용한, 위치 센서를 이용한 GPS 알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뭐,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혹시나 내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치거나 졸다가 혹은 딴 생각하다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차원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인데, 여러분이 내리고자 하는 곳에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알람 켜기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폰을 켜둔 채로 뭐, 잠이 드시거나 다른 거를 하고 있어도 그 장소에 도착을 하면은 알람을 울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저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뷰어 컴포넌트를 이용할 건데요. 웹뷰어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해당 주소를 조금 쉽게 찾기 위해서, 이 웹뷰어 컴포넌트 통해서 구글 지도에 접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뷰어 컴포넌트 이렇게 넣어 주시고, 웹뷰어 컴포넌트는 다른 컴포넌트들과 다르게 넣는 순간 높이와 너비가 부모에 맞추기, 최대한 키우기로 돼요. 높이와 너비가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부모에 맞추기로 바꾸어도 사이즈에 변함이 없습니다. 애초에 자동으로 해놔도 제일 큰 사이즈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부모에 맞추기로 안 바꾸셔도 됩니다. 뭐 근데 캔버스 같은 컴포넌트는 높이와 너비를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웹뷰어 컴포넌트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홈 URL에다가 HTTP
google.com 그리고 maps라는 주소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http://google.com/maps 이게 구글 지도 사이트라서 이렇게만 입력을 하고 스마트폰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구글 지도가 바로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 지도를 활용할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려야 할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컴포넌트 이렇게 화면 하단에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알람을 키는 버튼과 끄는 버튼을 만들어 줄 텐데요. 버튼을 두 개 정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좌측으로 쏠려 있으니까 이 컴포넌트의 스크린에서 왼쪽을 중앙으로 수직 정렬을 가운데로 한번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도 얘가 이제 알람 끄기, 알람 켜기 이런 버튼이 될 건데요. 이런 것도 세로로 있으면 화면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가로로 배치해 주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있는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꺼내서 이 정도 넣고 이 버튼 두 개를 이 레이아웃 안에다 넣을 건데 저번에 한 것처럼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시고 너비를 조금 부모에 맞추기로 쫙 늘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1도 넣고 버튼 2도 넣은 다음에 이 레이아웃을 다시 부모에 맞추려 했던 걸 자동으로 해주면은 쉽게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 만들어졌고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다가 내가 도착했을 때 알람이 울리는 곳에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생겼고 이게 알람 끄기 버튼, 이게 알람 켜기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주소를 입력하세요 라는 힌트가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속성에 들어가서 힌트에다가 주소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텍스트 상자의 너비도 한 80% 정도, 화면 크기에서 80% 정도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버튼 1 텍스트도 알람 끄기, 그 다음에 버튼 2 텍스트도 알람 켜기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포넌트의 이름도 버튼 1, 버튼 2 이렇게 헷갈리니까 버튼 1 알람 끄기 버튼은 끄기, 그 다음에 버튼 2 버튼은 켜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도 이왕 바꾸는 김에 주소 입력이라고 컴포넌트 이름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 디자인은 대충 끝이 났지만 제일 중요한 센서 컴포넌트들이 필요한데 하나도 넣지 않았으니까 센서 컴포넌트들을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안에 있는 시계와 위치 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센서는 스마트폰의 위치를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센서고요. 시계 센서는 위치 센서를 통해서 가져온 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와 실시간으로 계속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위치에 도달했을 때 진동을 올리기 위해서 미디어에 있는 소리 컴포넌트를 하나 더 추가해줍니다. 이 소리 컴포넌트는 소리를 재생할 수도 있지만 진동을 올릴 수도 있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소리 컴포넌트는 자주 쓰이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모든 컴포넌트들이 준비가 됐고 모든 화면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구글 지도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위치를 찾기 위해서 주소를 검색을 한 다음에 이곳에다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켜기 버튼 누르면은 내가 그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비교를 해서 위치에 도달을 했다면 진동을 울리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블로그 통해 기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로 들어가셔가지고 먼저 알람을 켜는 버튼부터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버튼 켜기를 눌렀을 때 실행되는 블로그를 하나 꺼내주시고 이 실행되는 블로그는 단순합니다. 위치 센서를 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위치 센서 컴포넌트에 들어가서 위치 센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블록들 중에서 위치 센서의 활성화 값을
참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논리 안에 있는 참. 이러면 위치 센서가 활성화된다는 뜻인데, 우리가 다시 디자인에 가서 센서 값을 보면은 이미 위치 센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계 또한, 타이머의 활성 여부 또한 해제를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치 센서와 시계 센서의 활성화 여부를 꺼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켜기 버튼을 눌렀을 때 위치 센서가 활성화되면서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를 찾을 수 있게 고르게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위치 센서가 활성화되었을 때 하는 동작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위치 센서 안에 있는 블록들 중에서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요겁니다. 요 블록을 하나 꺼내 주시고요. 위치 센서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실행되는 동작을 한번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사용자가 이곳에다가 주소를 입력을 하고 입력한 주소에 대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입력한 위치에 대해서 현재 스마트폰의 위치가 같은지 아닌지 판별하는 조건문이 들어가면 좋겠죠. 따라서 제어 안에 있는 조건문 블록을 안에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와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가 같은가 라는 것이 조건이 될 거고요. 논리 안에 있는 요 같다 블록과 그 다음에 텍스트에 주소를 입력받는 텍스트 상자 안에 있는 텍스트 블록을 꺼내주시고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와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현재 주소는 위치 센서 안에 현재 주소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연한 초록색 블록을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켜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위치 센서가 활성화됩니다. 그다음에 위치 센서가 활성화된 다음 위치 센서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즉 스마트폰의 위치가 이동되었을 때 사용자가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주소와 현재 스마트폰의 위치, 즉 현재 주소가 같다면 무언가 해야 되고 아니라면 또 무언가 해줄 걸 만들어 줘야겠죠. 이번에는 조건문의 조건이 아닐 때 조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톱니바퀴를 눌러서 아니면이라는 블록을 이 안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주소와 현재 스마트폰의 위치가 같을 때 그러면 이하의 블록을 실행을 해주고 아니면 이하의 블록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에 들어갈 블록은 스마트폰에 알람을 켜는 그런 동작이 되면 되겠고 아니면에 들어가는 블록은 뭐 다른 거 없이 그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알람을 끄는 그런 동작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시계 컴포넌트의 활성화 여부에 참과 거짓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계 컴포넌트에 들어가서 쭉 내리시면은 시계 컴포넌트의 타이머가 활성 여부가 정해줄 수 있는 요 초록 짙은 초록색의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을 꺼내 주셔서 그러면에는 사용자가 그쪽으로 갔으니까 참으로 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거짓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컴포넌트를 넣은 이유는 시계 컴포넌트를 통해서 진동을 울리기 위해서 또는 현재 위치를 계속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시계 컴포넌트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셔가지고 타이머 블록을 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이머 블록은 진동을 울리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진동은 소리 컴포넌트를 통해서 만들어 줄수 있잖아요. 따라서 소리 컴포넌트 안에 있는 진동 블록을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은 한 0.5초 단위로 진동을 울려주기 위해서 밀리초 뒤에다가 수학에 들어가셔서 500이라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밀리초는 1000분의 1초이기 때문에 1000분의 500초면 0.5초가 되겠죠. 근데 타이머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에 들어가시면 이 시계 센서의 간격이, 타이머 간격이 1000으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1000분의 1000초, 즉 1초라는 뜻입니다. 1초에 한 번씩 타이머 안에 있는 실행 이하에 있는 블록을 실행해라라는 뜻이고 타이머에서 타이머가 1초에 한 번씩 실행되기 때문에 1초에 한 번씩 실행이 되고 안에 있는 소리가 500ms, 즉 0.5초씩 진동을 하니까 0.5초 진동을 울리고
그다음에 0.5초 쉬고 0.5초 진동을 올리고 0.5초 쉬고 하는 알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블록을 통해서요. 이렇게만 해주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위치 센서를 통해서 위치가 변경되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와 현재 스마트폰의 주소가 같다면 시계 컴포넌트의 타이머가 활성화되면서 진동이 울리는 그런 블록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점에 갔을 때그 지점을 벗어나서 타이머를 꺼서 알람을 끌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끄기 버튼도 만들었기 때문에 알람 끄기 버튼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알람 끄기 버튼에 대한 기능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끄기니까 버튼 끄기 안에 이 블록을 넣어주시고 끄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센서를 꺼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센서냐면은 이 끄기 버튼을 끈다는 뜻은 현재 사용자의 위치가 맨 처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와 같기 때문에, 즉 해당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모든 센서를 꺼주면 된다는 말이라서 이 위치 센서나 이 시계 센서를 다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 센서 컴포넌트 안에 있는 블록 중에 활성화할 수 있는 이 블록과 그다음에 시계 센서의 타이머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 블록 두 개를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 뒤에 오는 놈들을 전부 다 거짓으로 정해주면은 두 센서의 활성화를 거짓으로 만들어주면은 두 센서를 끈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고정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뭘 입력한다고 해서 알람이 울리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서울역 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알람 켜기 버튼을 누르면 위치 센서가 활성화되고 위치 센서의 위치가 변경될 때 제가 입력한 서울역 주소와 현재 위치 주소가 같다면 즉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서울역에 갔다면 요 시계 타이머가 활성화가 되겠죠? 시계 타이머가 활성화가 된다는 말은 0.5초마다 진동이 울린다는 뜻, 즉 알람이 울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때 끄기 버튼을 눌러서 타이머도 끄고 알람도 끄고 위치 센서도 꺼버릴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서 타이머를 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동하면서 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한번 근처로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이동하시면서 스마트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중요한 거는 요 타이머와 요 센서, 그다음에 이런 활성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블록이 하나의 블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블록을 켜니까 얘가 켜지고 얘가 켜진 것 중에서 조건문을 통해서 뭐 얘가 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얘를 꺼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끄기 버튼을 통해서 이 블록이 실행될 수도 있고 혹은 얘가 같이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뷰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있으면은 뭐가 제일 먼저 실행되는지 알기가 처음에는 알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요. 되도록이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진행되는 순서와 이 화면에 있는 블록들의 위치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은 쉽게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요 안에 동작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되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만들어 보시고 외부에 나가셔서 꼭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앱 인벤터로 GPS 알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치 센서 컴포넌트란 위도, 경도, 현재 주소 등의 위치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정보는 스마트폰의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시계 컴포넌트란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오거나 전달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받아온 위치 정보를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응용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